24시간 휴대폰과 같이 있어 호모 모빌리엔스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 얘기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정시훈입니다. 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스마트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카도 있고 뭐 스마트 안경. 요즘엔 정말 스마트라는 단어야 또 뭐 거의 뭐 용수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열풍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스마트폰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런 스마트 세상을 연 게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2010년 정도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 짧은 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끌고 있는 스마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이번 시간 초대한 강연자가 그 비밀을 밝혀주실 건데요. 그럼 오늘 강연자가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새로운 진화를 다루는 호모 모빌리엔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이민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주제를 제가 제목을 읽어봤는데 인류의 새로운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 예. 예, 이런 강연 제목입니다. 호모 모빌리언스가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인간, 네네. 모바일 인간이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인간이 결합을 해서 네. 새로운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 얘기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격변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혁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흥미로운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민하 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호모 모빌리언스란 용어를 들어보신 분? 없죠? 제가 만든 용어니까. 네,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15분간 호모 모빌리언스, 인류의 새로운 진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우리가 최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세피언스, 그 다음에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 또 디지털인간, 호모 디지쿠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진화,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의 진화예요. 그 진화 코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인간이 사이보그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좀 섬뜩하죠? 자, 여기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웬일이세요? 예, 예. 자, 만약에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 어떻게 되죠? 집에 갔다 오나요? 갔다 오죠? 휴대폰 없으면 우리는 멘붕이 되어버립니다. 24시간 휴대폰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 같이 있다면은 제가 이 스마트폰과 결합을 한 거하고 이 스마트폰이 제 몸속에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은 슈퍼맨이 됐습니다. 자, 우리 슈퍼맨 그러면 이런 거죠. 적어도 백과사전에 있는 정도의 지식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꺼낸다. 그리고 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0초면은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은 다 검색할 수 있죠. 맞아요? 자,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서로 퀴즈 대회를 붙으면은
대학 교수가 이길까요? 아니면 중학생이 이길까요? 어떻게? 예, 중학생은 빨리 치죠. 교수님은 천천히 독수리 타법 한 손으로 칩니다. 결국은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찾아본다면은 이제는 중학생이 더 많은 지식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우리 멀리 있는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투시 능력 가지려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은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싸이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 누군가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투시 능력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케냐에 있는 사람하고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동시 대화를 했어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8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전화요금이 0원입니다. 화상전화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시성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뭐 소위 주변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와인의 종류를 다 알아. 다 맞출 수 있어. 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우리 소믈리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전자혀가 붙으니까 와인 종류를 감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와인내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한 개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슈퍼맨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슈퍼맨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제 개개인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지구상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의 양이 얼마냐? 5제타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제타, 10의 21승이에요. 10의 21승이란 제타바이트의 용량을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잡히게 드리면은 CD롬으로 구워가지고 쭉 쌓아올리면은 달나라를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갑니다. 이 정도가 작년 한 해에 나타난 지구상에 나타난 정보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단언컨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클라우드, 하늘의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 가져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아바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테나처럼 받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제는 슈퍼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하나 다가오죠. 그게 뭐냐면은 집단 생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섬뜩한가요? 예. 자,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그 골치 아팠던 동물이 개미예요. 자, 개미집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개미집이 무덤 위치하고 쓰레기장하고 완전히 반대에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가 농사를 짓습니다. 나뭇잎을 따다가 집에 갖다 놓고 발효시켜서 곰팡이를 먹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개미가 전쟁을 하면은 합종 연행의 매복 전술까지 나와요. 하도 이상해서 개미한테 물어봤어. 야, 네가 그걸 했냐? 저 아닌데요. 네가 했냐? 저 아닌데. 모든 개미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죠? 개개인의 개미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개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래서 나온 얘기가 집단 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집단 지능은 개체 한 마리 한 마리 개미의 지능보다 차원이 높은 겁니다. 집단 지능이 발생하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은 네트워크예요. 우리 뇌 속에는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 천억 개의 뇌세포가 각각 천 개의 팔을 뻗어가지고 다른 뇌세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뉴론과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혀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뇌세포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그래서 천억 개 곱하기 천 했더니 백조가 됐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백조 개의 연결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망이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진보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제는 우리 뇌 속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 밖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과거보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강화되고 있어요. 옛날엔 편지 한 장 쓰려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리죠. 이메일 요즘 그 다음 보내다가 SNS 그 다음에 하루에 수백 장 보내다가 이제는 보면 트위터 팔로워 몇만 명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친구 5천 명씩 있는 사람들 하루에 수만 명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이 내 뇌 속에 있는 게 뇌 밖에도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을 볼까요? 몸속에는 사람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몇 개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졌죠? 하나의 세포, 수정란 하나죠. 자, 수정란 하나가 분열해가지고 60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됐고 어떤 세포는 발가락 세포가 됐어요. 누가 지시했죠? 예, 아무도 지시한 세포가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유명한 탤런트, 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것 같으니까. 자, 이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은 그 손에는, 제 손에는 뭐가 묻어올 것이냐? 그 사람의 세포가 묻어오겠죠. 60쪽의 세포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아마 세균도 몇 마리 묻어올 겁니다. 사람 몸속에는 세포보다 많은 세균이 삽니다. 100조 마리의 세균과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튼, 그 세균 떼내고 세포 한 개를 분석했더니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60조 분의 1을 떼냈는데 그 안에서 전체 정보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봤어요. 레이저 포인트가 있네요. 나사를 풀어봤습니다. 이 나사를 풀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 레이저 포인트의 정보가 나와요? 안 나오죠. 요거는 기계적인 겁니다. 자기 조직화되어 있는 생명체들은 어떤 현상을 가지느냐?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니까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은 사람 손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뼈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홀론,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합된 인간, 스마트폰이 우리 아바타예요. 스마트폰은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저는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얘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얘는 다 기억을 합니다. 너 어저께 누구와도 무슨 얘기 했느냐. 그래서 저의 아바타하고 제가 결합된 슈퍼맨이 생겨요. 이 슈퍼맨들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 속에 저의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다음 주에 저 케냐, 탄자니아 가는데 거기 도와줄 사람 하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저한테 답을 해줍니다. 야, 거기 가면 내가 아는 사람 누구누구 있는데 누구누구 만나봐라. 제가 여기 올 때 내비게이터를 켜가지고 지도를 보고 옵니다. 도시가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습니다. 밤중에 필요하면은 누구누구를 무슨 민족을 불러가지고 치맥을 시켜 먹으면은 그러면은 딱 배달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제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고 저는 도시 전체로 들어갑니다. 바로 혼론의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런 세상을 제가 스마트 월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스마트 월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합쳐지게 되죠.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소셜이란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셜이란 단어는 스마트 월드에서 호모 모빌리엔스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상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게이 스크린이 연동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언제 어디서나 저하고 연결되어 있고 제가 PC에서 보던 영화를 그냥 TV로 오면은 그냥 따라서 화면이 이동하는 심리스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은 이 오프라인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에도 나의 삶이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제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온라인 세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동일한 SNS에 몇 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땐
뭐 이런 점잖은 젠틀맨이 됐다가 어떨 때는 마초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젠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소위 온라인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피카소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미래 세상에서 슈퍼맨들이 모여서 호모모빌리언스로 집단 생명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합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융합하면서 소위 말하는 증강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뭐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 글래스를 끼고 길을 걸으면은 그냥 길만 보이는 게 아니죠. 그 길에 가는 길에 정보들이 입혀지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이 같이 입혀져요. 우리 이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결합하니까 이걸 O2O가 결합하는 O2O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가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현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3D 프린터 같은 거죠. 3D 프린터 가지고 지금 케이크도 만들죠. 혈관도 만들죠. 예, 보청기도 맞춰지죠. 작년에 우리 봤죠? 권총 만드는 거. 요즘은 기관총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가 뭘 만들어내느냐?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켜줍니다. 여기 여자분들 그 신발 사러 가면은 색깔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예? 아니면 크기 안 맞거나 다 이제는 3D 프린터가 그 자리에서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사면은 옷은 집에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새로운 세상들이 들어서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능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린 타고난 지능이 난 모자라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997년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IBM 컴퓨터 딥블루가 체스에서 인간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을 체스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왓슨 컴퓨터가 제퍼디쇼, 미국의 퀴즈쇼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는 퀴즈쇼예요. 거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이 IBM의 왓슨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는 저놈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건 검색이 아니에요. 이건 퀴즈쇼입니다. 이 왓슨의 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자, 금년부터 우리가 왓슨의 지능을 소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방되는 세상, 이런 세상은 결국은 뭐냐? 우리 사람이 스마트폰과 결합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결합한 인간이 시간을 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을 융합시키고 사람과의 관계가 융합됩니다. 천지인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 세상, 바로 미래 세상 호모 모빌리언스의 스마트 월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류의 새로운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슈퍼맨이 나오고 슈퍼맨이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세상하고 결합을 합니다. 예, 천지인 결합이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하나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하고 좀 너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좀 너무 좀 빠르게 일어나서 겁난다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겁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를 네. 만드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네네. 머뭇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못 잡을 겁니다. 네네. 남들이 겁내할 때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이 미래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기술과 더불어서 네. 우리의 인간 사회 제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집단 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정보를
오도하게 된다든지 네네. 독점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명성, 다양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런 변화를 갖다가 잘 수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걸 좀 잘 그 관리를 하려면 규제도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가 네. 사하라 사막의 그 메뚜기들 네네.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아주 얌전해요. 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히틀러의 제3제국과 같은 집단 폭주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 집단 폭주 현상이 집단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성, 투명성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너무 재밌는 강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었는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내용 중에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CD 이렇게 쌓을 정도로 많다고 해서 다 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정보의 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활용하는 뭐 노하우랄까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웹 2.0이라고 얘기하는 개방과 공유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 정보가 없을 때는 가진 게 이거 자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걸 갖고 와야죠. 이 세상에 수많은 5제타바이트의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나한테 필요한 것만 걸러주면 좋겠죠.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걸러주는 서비스. 이걸 우리가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미래 세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국가와 조직이 미래에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양만큼이나 이걸 잘 걸러내가지고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들었습니다. 좀 의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한 세계에 세상에 이렇게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 강의처럼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진짜 뭐 초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요즘에 솔직히 초중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폰이 있음으로써 방해되는 요소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 3명이나 키웁니다. 저는 그런데도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사니까 없으니까 왕따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꼭 사줘야 되는지 안 사줘야 되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만 진짜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다양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초슈퍼맨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성의 근원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일부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을 겁니다. 또한 측면에서 우리는 사업적 측면에서 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에 있다면 마치도 우리가 요즘 도시에 살면서 도시 생활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웃도어의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캠핑도 가고.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단절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산업도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남들과 차별성을 가진 그런 애들로 키워주시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의 문제에 가까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넥션을 잘 해가지고 호모 모빌리언스의 그 이슈를 잘 해주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급부도 항상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양성이 중요한 네. 거죠. 네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오늘 강연도 재밌었고 아주 좋은 질문도 많이 나와서 예, 질문이 예, 참 좋았어요. 굉장히 예. 유익한 강연이 됐던 예. 것 같습니다. 이민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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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이민하 교수님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호모 모빌리언스, 그리고 스마트 혁명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이런 어떤 스마트 혁명도 있지만 융합 이런 것에 대한 아이콘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더 많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애플이라는 회사를 얘기하면서 IT, 그런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사과나무의 강연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융합과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